메시지 잘 오세요. 꼭 딱 키워. 안녕하세요, 담배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그 토이저러스 같더니 좀 아까 보여드린 그 신발 움직이는 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다 팔려서 없고 그냥 다른 거 하나 구입했는데 제트 윈드 업스, UPS 업스 뭐 해가지고 미국에서 꽤 유명한 그 태엽 장난감을 만드는 회사라고 합니다. 뭐 단순한 기능을 넘어가지고 뭐 독특한 디자인에다가 기능을 갖고 있는데 안쪽에 이렇게 보이는 투명 플라스틱 같은 걸로 해서 아이들이 뭐 작동을 이렇게 뭐 궁금해하고 뭐 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배터리가 없이 작동하는 제품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뭐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뭐 수영하는 거, 그냥 걷는 거, 뭐 움직이는 거, 뭐 트위스트 치고 뭐 뒤집히는 거, 뭐 다양한 것들이 있다고 그러네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트위스트 토미 해가지고 7305호 제품이 되어 있고요. 가격은 보통 한 6,000원, 7,0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자동차 같은 거 조그만 거는 한 3,4,000원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큰 사이즈 제품이 있어가지고 뭐 클래식 시리즈라고 가지고 한 19,000원 정도 해가지고 조금 이런 제품보다 좀 큰 사이즈의 제품도 있는데요. 나중에 또 이것도 재미있고 괜찮게 되면 다른 제품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트라임이라고 돼 있어서 뒤쪽을 돌릴 수 있는데 테이프로 붙여버렸네요. 대형마트에서 이제 종종 그러기도 하죠. 자, 그런 제품인데 뭐 기존에 갖고 있는 태엽 제품만 볼까요? 요거는 뭐 레고 저기 풀백 자동차 뒤로 당겼다 놓으시면 자 이렇게 모터로 가는 프로모션 제품. 제품도 있었고요. 요게 오체 보시면 이렇게 자 위스퍼 집사님 걸어오세요. 여러분 돌다 말아. 자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리고 있었고 요거는 롯데리아에서 나온 스펀지밥 장구 치는 거 제품 이런 것들 이런 게 다 이제 그 태엽으로 돌아가는 거죠. 모터로 돌아가지 않고 그런 제품인데 시끄러 스펀지밥을 멈춰라 자동차야 쥐 공격. 자, 하고 이 제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게 그 제가 찾아봤을 때처럼 뒤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시도를 해볼 수가 있네요. 뒤에 돌리시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구나. 얼굴과 몸통이 같이 움직이는데요. 자, 뜯어갖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보세요. 6,000원짜리가 제품은 어떨지요? 자, 뭐 설명서 같은 거 따로 안 들어있고요. 뭐 설명서 들어있을 것도 없죠? 자,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몇 cm일까요? 그 신발 너무 귀여웠는데 10cm 조금 넘어가는 그런 사이즈고요. 이렇게 안쪽이 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터랜다 그 태엽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뭐 자세하게 보긴 힘들고요. 나사로 이렇게 돌리셔가지고 뜯어볼 수도 있긴 하겠는데 괜히 그랬다가 아플 수 있을 것 같고 자 다리 쪽 이렇게 되어 있고요. 팔 되어 있고 얼굴 되어 있고 자 트위스터라고 되어 있는데 자 돌려갖고 그냥 움직이지 못하고 손에서 볼까요? 자, 다리 쪽, 허리 쪽 움직이고요. 그러면서 위쪽도 같이 움직입니다. 지금 다른 제품들 보여드리면 이제 한쪽만 움직이는 그런 거였는데, 요 같은 경우는 위쪽 팔 움직이고 다리가 움직이면서 트위스트, 뭐 춤을. 자, 트위스트 춤을 춥시다. 렛츠 트위스트. 자, 와보세요. 아이고. 근데 앞으로 전진은 안 해. 전진은 안 하고 그냥. 그 자체에서 춤추는 그런 기능인가 본데요? 근데 모터가 지금 상당히 많이 돌아가죠? 너무 돌리면 저 손상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가긴 가는구나. 조금 오면서 이런 식의 그 움직이는 제품입니다. 요거 말고 뭐 덤블링 하는 것도 있고요. 아까 그 신발 같은 경우도 있고 시리즈는 뭐 슬라이더 뭐 춤추는 인형 트위스트 그 다음에 뭐 덤블링 뭐 스핀 뭐 수영 공룡 탈 것, 메카닉, 뭐 음악대, 뭐 동물 시리즈, 뭐 그다음에 뭐 센스가 있어서 떨어지지 않는 뭐 그런 제품도 있다고 그러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릴 텐데 우선 이제 우리 조카가 아주 재밌게 볼지 어떨지 봐야 될 것 같은데 뒤쪽에 보시면 아주 귀엽게 생기네요. 똥새이 되고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좀 시간은 오래 안 간다는 거 그러긴 하죠. 그리고 자, 모터 안쪽이 어떻게 돌아가나 좀 볼까요? 이렇게 좀 안쪽에 움직이는 게 보이죠?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이쪽 축도 이렇게 움직여주고 같이 다리 쪽 축도 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기능. 어떻게 보면 뭐 레고가 따신데 뭐 레고 테크닉 뭐 움직이는 거 그런 식으로 이것도 그런 식으로 잘 보시면은 태엽을 감아서 테이프 돌아가면서 위도 돌리고 아래도 돌리고 그런 기능이 있구나
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기능을 찾기는 아이들이 보기에는 조금 아동틱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네, 위쪽 이렇게 돌아가고 손 돌리시면 머리 움직이게 되어 있고, 아 통째로 다 움직이는 거구나. 네, 그런 기능인데, 자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저 몇 가지 더 제품도 보여드리고요. 한번 재밌게 우리 조카들 갖고 노는 모습도 보여드릴 텐데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트위스트 춤을 추시면서 즐겁고 신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 여기까지.